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집 드래곤 스케일한테 새순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지난주에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한 5cm 이상 더 자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드래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전처럼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잎도 굉장히 작아지고 초반에 키웠을 때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많이 작아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새순을 내주고 있어요. 알로카시아가 제가 키워보면은 사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은 아닌데요. 한 번씩 제가 이 입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화분 크기를 조금 키워보려고 하다가 꼭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잎을 새로 다시 키워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최대한 화분을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좀 성장이 조금 느려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비료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최대한 얘가 자라고 있는 환경을 많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옆에 보시면 이 핑크 드래곤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한번 옮겨주고 나서 그 뒤로 지금 입장을 꽤 많이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 탈출도 조금 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자란 경우에는 제가 분을 갈아줬을 법도 한데 잎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도 있고요. 또 입장 크기도 지금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새 잎인데 확실히 이제 많이 커지고 있어요. 잎의 크기도. 얘들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식물인 것 같기 때문에 화분을 자꾸 교체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게 오히려 키우는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체를 해줘도 되는데 두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옆에 보시면 제가 원래 방에서 키우고 있던 돈나무라고도 하고 또 금전수라고 불리는 그냥 일반 금전수예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키우던 아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조금 더잘 보이는 데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창기에 키우던 아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새순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것도 최근에 나온 새순이에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기존 잎이랑. 이 아이가 이 화분에서 자란 지는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최소한 2년 이상은 됐는데 제가 비료를 좀더 섞어주는 거 말고는 물도 거의 안 주고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자란 지가 한참이 됐는데 얘가 이제 제가 워낙 번식을 잘하는 아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잎만 잘라서 번식을 시키면 이 끝에 이렇게 알뿌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알뿌리를 달면서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화분 안에서 이제 이 아이가 적응을 했는지 새순을 틈틈이 계속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새순도 잘 내줘서 또 많이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잘 자라주기 때문에 또 제가 물도 거의 한 달에 한번 줄까 말까 아무튼 거의 물 주는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스토키만큼 물을 안 주고 있는데도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화분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입장이 많죠? 저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새순을 이렇게 내주면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키가 아주 커진 저희 집 논이 나무인데요. 사실 여름에 얘가 이렇게 이쪽이었었던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한번 화면을 다시 찾아보면 알것 같지만, 한이 줄기가 나눠지면서 그 안에서 사실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수영이 이 한쪽 가지가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길게 계속 그쪽으로만 뻗어나가다 보니까 과감하게 열매를 포기하고 그냥 잘라내버렸어요, 줄기를. 그리고 그 뎌로 이제 이렇게 잎사귀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까지도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제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오늘 제가 오늘에서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추웠는지 잎사귀가 이렇게 조금 쭈글쭈글해지기도 했고 이대로 그냥 키만 일단 쭉 키워서 다시 잘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요즘에 제가 굉장히 예쁘다고 항상 말하고 있는 빌리에티의 새순이 지난주에는 말고 있었잖아요.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예쁘게 펴줬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잘 자라주네요. 제가 다른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빌리에티에는 굉장히 잘 자라주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것도 예쁘지만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제 얘를 가까이서 보고서는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한번 화면에 또 자세히 담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창가에 이제 햇빛이 잘 들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선명해지고요. 이렇게 예쁜 실버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순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아직 펼쳐지기 전이긴 하지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감. 트루비 문나이트입니다. 햇빛을 잘 받으면 이렇게 색감이 무늬가 있는 애들은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 입장의 색도 좀 이렇게 진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칼라데아 종류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원래 선반에 올려놨었는데 워낙 이제 낮 시간이 되면 지금 이 창가 쪽에 둔 이 선반에 있는 식물들한테 햇빛이 정말 강렬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잎 마름 현상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차례 마른 이렇게 하얍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한 잎들은 한 차례 다 잘라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태가 좋은 애들만 남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창가에서 너무 햇빛을 쨍쨍하게 받다 보니까 잎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제가 따로 조금 더 창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이렇게 식물 그늘이 생기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두어 놨어요.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잘 내주고 있고 얘는 칼라데아 인시그니스라는 종류인데요. 얘도 흔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마트에서만 봐도 입장이 정말 크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서야 얘가 조금 적응을 했는지 새순을 좀 내주고 있고요. 많이 지금 자란 상태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식물을 처음부터 큰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보다는 작은 애를 저희 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큰 식물이 집에 와버리면 제가 조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얘를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작은 애를 갖다 제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조금 더 식물에 정이 가고 커가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보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데요. 제가 마트에서 얘를 정말 멋지게 큰 아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얘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키우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뻐진 애 모습을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도 올려주고 새촉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사실 다른 집에서는 얘 번식도 굉장히 잘 시키고 엄청 빨리빨리 풍성해지는데, 물론 얘가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아이는 아니에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그렇게 많이 커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입장이 조금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쁜 애들은 바로바로 다 잘라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초반에 샀을 때랑 뭐 크게 크기가 차이가 지금 나고 있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도 나름 좀 귀엽게 이렇게 수영이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아마그리스의 원종이죠. 이 크텐한테 버럴 막시아이라는 아이고, 보시면 잎사귀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무늬가 조금 더 선명하고 굵고 진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얘도 이 아마그리스 요아이만큼 잘 자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많이 잎을 안에 보시면 안 예뻐진 잎들을 많이 잘라내기도 했고, 또그 와중에도 이렇게 새순을 틈틈이 내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있고. 그래서 뭐 엄청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로베르시아나죠,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에서 크는 애들을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덩치가 커지는 아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안 크다가 올 여름에 다행히 제가 베란다에다가 두면서 잎사귀들이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입장도 굉장히 커지고 무늬도 선명해지고, 또 이렇게 노랗게 집안에서 키우면 이렇게 갈변 현상들이 생기는데, 베란다에서 여름 내내 그 습한 베란다에서 자랄 때는 갈변 현상 하나 없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이만큼 지금 그나마 자랐어요. 지금은 또 거실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갈변이 또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잎도 커지고 예쁘게 자라주더라고요. 이렇게 새촉도, 없던 새촉도 안에서 막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추울 때는 안에서 좀 키우다가 다시 내년에 봄부터는 또 베란다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죠? 제가 한몇년 전부터 위시했던 아이였고, 그때는 굉장히 비싸서 제가 구매를 못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식물등 바로 이제 가까운 데서 키우고 있는데, 얘 입무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밀리터리 느낌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안에서 이렇게 새촉이 두 개나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도 잘 되고 잎도 잘 내주고 잘 크는 아이가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너무나 지금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잎도 하나하나 잎 무늬가 너무 예쁘고, 또 얘는 제가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무늬가 예쁜 식물들만 이렇게 자꾸 꺼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새로 나오고 있는 이 새순들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애기들, 이 아가들 같은 애들이, 또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렇게 아가들이 예쁘더라고요.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이 번식시킨 개체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번식시킨 줄기에서 새로운 이렇게 순들이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말고도 번식 개체가 하나 더 있고, 모든 스킨답서스는 참 키우기가 굉장히 무난하고 또 번식도 잘 되고, 한번 오레우스도 화분에서 적응을 잘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성장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더 먼저 번식시켰던 아이고요. 얘는 제가 한번 잎사귀에 물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보기 싫으니까 제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잘라주면 돼요. 색깔 미워진 애들은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잘라줘 버리면 문제 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새순이 올라오고 또 계속 갈라지면서, 줄기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이렇게 잎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얘도 지금
번식개체예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여기 보세요. 특히 얘, 이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원래 기존의 잎에서, 기존의 잎에, 아이들이라, 얘 모체가 지금, 여기 지금 행잉으로 키우고 있는 앤데, 모체 자체가 건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길어졌을 때 제가 아래를 좀 잘라가지고, 번식을 시킨 애들이 요만큼이 지금 된 거고, 모두와 놓고 볼까요? 얼마나 예쁜가. 정말 예쁘죠?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킨답서스라고 해도 일반 스킨답서스보다 훨씬 잎도 크고 동글동글하고 넓적하고 이 무늬도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예쁜 식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정말 뿌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아이가 왔거든요. 정말 뿌리 하나 없이 잎꽂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보내주셔가지고 한참을 적응을 시켜가지고 벌써 이만큼의 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얘도 제가 굉장히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키웠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예쁘고 정이 간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식물보다 잎장 몇 개 없는 애들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키워서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큰 거를 보면은 그 모습에 더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우리 선셋인데요. 맨날 얘는 이름을 제가 까먹네요. 마우리 선셋을 제가 이렇게 한 분에 왔던 아이를 두 개의 화분으로 분촉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색깔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쁘기도 한데 입장도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요. 또 입장도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보다 식물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잎들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마치 꽃다발처럼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밑에 내려봤어요. 저도 한번 보고 같이 구경하려고 내려봤는데 색깔이 붉은기가 돌면서 꼭 불꽃이 이렇게 꼭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불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 날씨에는 이렇게 무늬 있는 애들이 확실히 더 예뻐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종종 보여드렸던 얘가 마오리 헤이즈고요. 마오리 헤이즈는 이렇게 잎사귀가 이런 은빛 보랏빛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런 무늬를 내는데 이게 같이 있으면 더 예뻐요. 그쵸? 너무 예쁘네요. 제가 실물로 봤을 때랑 화면으로 봤을 때랑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이렇게 눈을 즐겁게 해주네요. 실 식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툰디 플로라 정말 안 자라고 계속 성장 멈춰있다가 이렇게 지금 예쁜 꼭 보석 같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길쭉한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생긴 포도가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줄기를 한번 길게 내더니 그 줄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줄기가 힘이 없어서 제가 벽에다 기대놓은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저희 집 배송 왔을 때 당시의 모습이 딱 이 정도만 있었거든요. 잎이. 그러다가 뒤에 보시는 이 줄기가 두 개가 길게 자라더니 거기에서 지금 이파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올라오고 역시 새수는 이렇게 광택이 나고 훨씬 예쁘네요. 정말 특이한 암피옥서스. 베고니아의 예쁜 모습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잎사귀도 이렇게 뾰족하고 이 무늬도 붉은 빛이 돌면서 이 베고니아의 정말 잎의 그 특이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분갈이를 해주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혹시 잘 적응하고 있는 애를 괜히 건드려서 잘 못 클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새순 내주면서 잘 적응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멋지네요. 그리고 옆에 보성란도 지금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두려고요.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대로 키울 거고 옆에는 이 멜라노블라타. 멜라노블라타가 원래는 뿌리 잎 전체에 나면서 자라는 아이인데 뭐 온실에서 키워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뿌리 이렇게 잎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